이번 영상은 웅길산역에서 출발 춘천역까지 10월의 북한강 자전거 국토 종주길 라이딩을 영상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총거리 69km, 평균 속도는 20km, 일반 속도로 주행하여 5시간을 잡아 보았는데요. 전 공포라서 아침 일찍 6시 반에 출발해서 약속 장소 웅길산역까지 9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웅길산역까지는 전철로 이동하고요. 웅길산역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로 이동해서 다시 올 때는 전철로 돌아오는 코스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북한강 줄기 따라 리차드 김우진과 함께 자전거 타고 고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출발하시죠. 렛츠고 get it! Let's go get it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바바바바밤. 우와! 여기 이제 경춘선 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현재 위치, 아 이쪽이군요. 현재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망원 쪽, 양원 쪽으로 해가지고 웅길산에서 내리겠습니다. 웅길산역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길산 왔습니다. 웅길산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아, 이거. 어우, 형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 지금. 가방 놓고 오는 거. 아, 다시 바꿔요, 다시 바꿔요. 아, 이거 무슨 20km 간다면서 이걸 갖고 와, 자전거를. 아, 이런 거를 이래하고 하면 안 되지. 아유, 진짜. 형님, 그런 거는 저기를 달릴 때 쓰는 거예요. 예? 저기를 아우터간 달릴 때나 쓰는 거예요. 짐 많죠, 우리는. 아이, 평균 속도로 가도 가는데, 저기가 못 따라와, 문제는. 계속 따라와야지 되는데, 못 따라온다니까. 아, 형님, 설설 가자면서 그걸 타고 와, 그걸? 아우, 진짜. 이날 물의 정원은 마지막 가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 코스모스 꽃으로 활짝 물들어 있었습니다. 역을 출발 숨가쁘게 작은 언덕을 올라와 보니 언덕길 한쪽에 정자가 있어 잠시 쉬어 갑니다.
서. 계속 가. 어. 자, 서. 쭉. 서. 서, 서. 가서 서. 어. 12시 돼서 먹어야지, 12시. 예? 네? 형님. 아, 간식 있어. 아, 간식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간식 지금 배고픔 먹고, 아니, 나는 아침에 좀 챙겨먹어서. 어, 그 중간에 12시쯤 먹지 뭐. 그래, 지금 됐는데. 지금 이제 30분. 11시 30분. 더 달려. 좀 경치 좋은 데서 앉아서, 예, 네, 드시죠. 싸가지고 왔으니까.
대학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근육이 안 돼. 가까이 근육통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이거 갖고 다니고. 계속 달려! 계속 가! 제가 단체 사진 찍어드릴게요. 단체가 뭐 어마어마하시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위스키. 예? 근데 오늘, 오늘 오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10명이에요. 아니, 빨리 먹어야 된다고 안 먹고. 그래도 그냥 모이는데? 만나서 밥도 못 먹고 못하고 하니까. 아니야, 아까 소화제 먹었잖아. 소금이라도 뭐 먹으면 이게 소화제 먹었지, 소화제. 이게 투표까지 안 하고. 아니요, 알았지. 소화제 먹었잖아요. 네.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앞. 아, 지금 백양리역 지나가지고 춘천 가는 길입니다. 춘천 가는 길인데, 아, 북한강 옆쪽으로 이렇게 억새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지난다고? 허벅지에, 아. 오, 저거 아까 그거 먹어요, 근육이 현재. 아니야, 파스만 뿌리는데. 예? 파스만 뿌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파스 뿌려요. 얼마나, 그게 짐이 좀 무겁긴 한데. 아, 오래? 운동을 좀 안 하세요. 안 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가.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얼마 남았는지 이제. 요 저기 다리 있는 데가 강촌. 네. 강촌에서 가면 지금 뭐 한 15km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아, 15km요? 응. 아니 힘들면 저 강촌에서 그냥 땡 쳐도 돼. 아이, 가야죠. 응. 오랜만에 왔는데. 아이,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서 땡 치면 돼. 왔는데 춘천에서 닭갈비 먹고 가야지. 네. 여기서 땡치면. 나는, 아까 그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춘천이야. 그분들도 닭갈비 오늘. 닭갈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냥 수풍 라이딩을 온 거지, 뭐.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오랜만에 왔는데 장거리를 가야지. 장거리 오랜만에 자주 뛰는 것도 아닌데. 진짜 거짓말하냐 진짜. 진짜 오랜만에. 이 정도는 장거리도 아니야. 아, 그리고 오랜만에 왔네. 장거리도 아니잖아요. 아, 내가 예전에 맹호대장하고 왔을 때 쥐가 나서 춘천을 못 갔다니까. 겨 갔다니까. 여기 백안리면 얼마나 더 가요? 15km 정도. 15km. 한 시간 가야 돼? 응? 한 시간? 한 시간 가지고 15km 가나? 지금 한 시간, 지금 이 페이스대로는 한 시간 정도 가요. 이 페이스면은 한 시간 간다고? 백양리역 지나서 가는 갈대바,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대바. 지금 10월에 많이 북한강 줄기를, 아, 은빛으로 물들였네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길에. 의암댐 정도 도착했습니다. 의암댐.
네. 감사합니다. 의암 피암 터널 3. 인어, 인어 공주님이 나를 반기네. 아우, 아우, 우리 인어 공주님이 나를 반겨주셔. 김유성 문인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성 문인비 지나가고 있습니다. 뱀을 지나 언덕을 올라 내리막길을 달려서 지금부터 춘천 제1경의 의암호 자전거 호반길이 시작됩니다. 곧 의암호 자전거길은 의암댐에서 출발해서 신내대교를 돌아 한 바퀴 돌아오는 구간만 해도 총거리 28km 된다고 합니다. 소요시간만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춘천 의암호 호반길의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가을 아침 일찍이 나와서 물 한 개의 자욱히 올라오며 살짝이 새벽 이슬에 물들어 있는 단풍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번 라이딩은 10월 9일 춘천 의암호 호반길 모습인데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듯 나무들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도 단풍이 이쁘게 물들지 않았나 싶네요. 이 가을 시청자님께서도 춘천 의암호 호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의암호 호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항대 지나고 있습니다. 공항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따르릉 따르릉 상상마당이다, 상상마당. 예. 오늘 허벅지 위에 깨진다. 아. 허벅지 깨졌어.
동반의 도시 하면 춘천인데, 춘천 하면 또 하나의 명물 소량강 처녀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총 높이는 12m, 춘천이 또 하나의 풍경 중 꼭 가보아야 할 곳 중 한 곳이 아닌가 싶네요. 춘천 의암호 호반길 라이딩도 끝났고요. 춘천 또 하나의 명물 춘천의 명동 닭갈비촌에서 저녁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때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편집하려면. 현재 시간 18시 14분인 6시 14분. 예. 오늘 뭐 형님이랑 즐겁게 라이딩을 했는데요. 춘천 여기입니다. 아, 도착했네. 금방 도착했습니다. 탈 수 있어. 타야 돼. 타야 돼. 빨리. 죄송합니다. 안 되면은. 잘해. 오늘, 라이딩 전부 다 끝나고. 이제 집을 타고 그리고 이제 걸려갑니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갈아타는 곳. 갈아타는 거 올라가야지. 수원 금정 수원 천안 끝으로 가야지.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리차드 김우진 방송 구독, 좋아요는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뒷이야기 호반의 도시 춘천 라이딩을 하면서 방송 뒷이야기를 해봅니다. 의암호 호반길을 보면서 잠시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춘천 하면 닭갈비 아닐까요? 잠시 영상 올려봅니다. 우리가 가서 먹은 춘천 닭갈비집은 3대가 이어 내려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간 날은 정말 아쉽게도 상추가 처음 세팅할 때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추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정말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오늘 이제 춘천에서 그리고 이제 목적지 이제 마지막 집으로 가는 길 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계속 들어오네요. 자전거가 계속 들어오고. 네. 대장님 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래. 네.